지금 이 터미네이터 음악인가요? 짜자잔 짜자 음악 아닌가? 예, 제대로 안 들리는데 어쨌든 프로스트를 골랐어요. 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스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브워크 55램님은 변현우의 눈빛이 돌아왔다. 네, 맞아요. 변현우 선수도 지금 이거 장난 아닌데? 라는 내가 호적수를 만났구나 라는 표정이긴 한데 어쨌든 2대1로 상황은 뒤집어졌습니다. 변현우 선수 스타일상 네. 수세에 몰렸을 때 안 그래도 무난한 플레이를 추구하는 선수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노려서 김동원 선수가 이번에 역으로 그거를 감안해서 좀 배째는 플레이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예. 특히 또 4인용이라서 정찰의 운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자, 어떤 분이 김철민님 목소리 좀 너무 시끄러운가요? 네. 다른 저 혼자 지금 어떤 분은 저 혼자 하드캐디 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은 김철민님 목소리 좀 점점점 뭘까요? 성경구 해설 목소리가 좋다는 거죠. 이야 명해설인데요? 그래요. 너네 망설여. 귀 없잖아요. 너네 망설여.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생각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제 생각을 말했을 뿐입니다. 뭐. 아, 그럼요, 그럼요. 역으로 채팅 그만 좀 뭐 이렇게 말해도 되죠. 저분한테. 예, 자 우리 인내삼수. 아, 저는 그 힘들지 않는 게 진짜 힘들 때가 뭐냐면요. 재미없는 태태전 경기할 때. 아... 예전에 막 진짜 고인규 대놓고 말을 고인규 경기 중계할 때는 하는 사람 고인규 대요. 그 두 사람 우주방아 대라는 거와 수면제 진짜. 근데 유병준에서 유대현 해설의 경기를 중계하신 적이 있나요? 있지 왜 없어요? 저는 아, 어릴 때 올라온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본 적 있어요. TV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영호 선수랑 스타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규형이랑 유대현이요? 아니요 인규형이랑요. 스타일은 비슷하죠. 네. 약간 좀 그 친구는 조금 더 완성형에 가깝고 유영호 불쾌하겠는데 저는 조금 더 완성되다 말았고 솔직히 영호도 저희끼리는 너무 똑같은 걸로 장기전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근데 왜죠? 이기기 때문에 그 수면제가 묻힌 거예요. 그쵸,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복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바다 복용해서 죽어버리는 이런. 자 여기서 이거 골이 잡혔어요. 야! 아 오늘 안 되는데요. 체력도 쌩쌩해요. 리퍼 그냥, 죽어, 네. 죽어 죽어 죽어. 그냥 오늘은 조금 김동원 선수가 잘 되는 날, 예. 변현우 선수가 안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근데 변현우 선수가 그럴 때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 이런 경험이 많으면은 글쎄 저는 변현우 선수의 경기를 전 경기를 중계해 보진 않아서 이런 경우가 많으면은 마음의 수습이 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겨우 이런 거 난리거든요 경기가. 오히려 이럴 때 변현우 선수한테 필요한 것은 예 방금처럼 이렇게 이전 게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닛으로 이렇게 뭔가 깨작깨작 거리기보다는 예 아예 공격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부대 단위로 엄청 큰 규모의 유닛 싸움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예 이길 수 있거든요. 괜히 하나하나 피해 보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해지면은 그게 더 패배랑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좀 더 침착하게 수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공격 들어가서 득점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하나씩 내어주면서 상대방은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예. 자신은 던져버리고 있으니까 아쉬운 거죠. 지금 랩마크님이 청민자 제가 2009년도 영상 봤는데 그때는 머리가 풍성하셨는데 지금 머리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그때는 코디의 손을 탄 거고요. 이거는 철민이의 손을 탄 겁니다. 제가 만진 뭐 전문가의 손길이 다르지, 예, 달라. 그래요. 예. 예. 괜히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나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화면 나온 적 거의 안 나왔는데 예. 뭘 보고 싶고. 예. 네. 아무튼 자 일단은 현재 상황 전망을 좀 현재 분위기를 일단은 서로 사실은 하나를 잃었을 뿐이기 때문에. 예. 그냥 게임의 유불리 같은 거는 딱히 변할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요 한 판만 본다면. 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잃어가는 과정에서 변호수 선수는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잃었고 방금 던져서 잃은 거는 정찰 용도로 이미 버릴 생각하고 버린 거기 때문에 네. 기분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글쎄요 여담입니다만 지금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 남쪽 지역 좀 피해가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피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벤시가 갔는데 아까는 벤시가 재미를 못 봤었는데 자 이번에는 잡을. 안돼요 안돼요 왜 오늘 되는 날. 와 스캔을 하필이면 딱 네. 저기 써버리네요. 그리고 또 은폐도 되게 한 1-2초 전에 죽었어요. 네. 야 이건 진짜 아까 그 저기 뭐냐 그 리퍼 저희 그 사신 사신도 그렇고 네. 이 벤시도 아 진짜 안 되네라는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멘탈이 강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오 이거 다행히 잡았네요. 네 다행히 잡았긴 했는데 네. 이게 제가 말했듯이 괜히 유닛 하나 하나 그냥 피해 줄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네. 모아서 똑같이 먹고 똑같은 유닛으로 한번 싸울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괜히 이렇게 하나씩 계속 먼저 성공을 들어갔다가 손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그런 성공을 들어가는 이유가 그게 변현우 선수의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뭔가 좀 와 이걸 들어갔다고요? 데미지를 입혀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압박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어. 상대방의 벤시에 대한 피해도 많이 없었고 예. 다소 아쉬운 것은 자신이 은폐까지 개발을 했음에도 벤시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밤까마귀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냥 쉽게 안 죽네요. 예. 오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까마귀와 사이클론 위치 확인했으면 사각지대에서 또 일꾼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죠. 사이클론 뒤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여기서 포탑에 오 사이클론 이건 잡힙니다. 와 저 한 방이 좀 아슬아슬해요. 예. 예. 변현우 선수 입장으로서는 다행입니다. 예. 이것까지 잡혔으면은 하기 싫죠 오늘. 예, 자기 진짜 안 되는 날이야. 진짜 하기 싫어 맞아. 이 타이밍에 엇박자 사진 정찰까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밤까마귀가 살아 있으니까 자신은 지니고 있으니까 네. 저걸로 인한 공중권 싸움에서 또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지금 판은 괜찮습니다. 변현우 자 고스란히 괜찮은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될 텐데 변현우 선수 입장으로서는요. 자, 이 한 경기에 따라서 챔피언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비장비가 흐르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가지고요. 뭔가 유블리가 나눠질 때쯤이면은 아마 교정 컨트롤에 있어서 예. 유블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똑같아요. 밤까마귀 네. 하나 있고. 업그레이드 타이밍조차도 네. 방업에 약간 타이밍 차이는 있긴 하나 근데 그동안 변현우 선수가 들어갔다 재미본 적이 없잖아요. 난 그게 잡고 사이클론 네. 사이클론 여기 왔다가 죽었고 자꾸 걸려요. 뭔가 가다가 부드럽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발 그 돌에 물뿌리에 발이 걸립니다. 근데 한번 싸워보기 전까지는 그냥 아예 똑같아서 너무 똑같은데요. 네. 완전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좀 맵을 더 여유 있게 쓰고 있는 건 김동원 선수라는 건 아무래도 감지탑을 네. 초반에 유닛이 아껴놨던 게 아~ 아껴놨던 유닛이 이제 감지탑에 이렇게 붙여놓을 여유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편해지거든요 게임을 하는 데 네, 방위력 되네요. 방패도 더 빠르고요. 예. 네. 무기고도 더 빠르고요. 그러한 차이점들이 눈에 들어. 네. 일꾼 막 죽네 어디서? 근데 스피어. 와 이걸 자동 포탑이 야 10킬 10킬이면 이건 얘기가 다르죠. 네. 이건 얘기가 다르지. 근데 물론 이제 예순기가 좀 안 돼도 네. 뽑아내는데 문제가 없기는 한데 문제는 앞으로도 자동 포탑을 더 깔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밤까마귀가 네, 까미기가 살아있다. 네. 저도 아롱아롱하네요. 네, 지금 12시 다 돼가고 아, 예, 그러네요. 네. 12시 15분 전이네요. 맞습니다. 인터뷰하면 12시예요. 예. 저 유닛들은 아직까지도 관리가 엄청 잘 되고 있네요. 김동훈 도둑고가 네. 살짝 막혔어요. 그리고 그 인구수는 30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20 네. 정도?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이 할지 많은 걸 알고 있으면 싸움을 걸어서 많은 거에 이점을 거둬야 되는데 예. 변현우 선수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좀 맵을 소극적이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유리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약간 우려도 되거든요. 예. 아 살짝 보니까 거의 내리고 쭉쭉발 여기도 나름대로 슬슬 바이킹을 찍어 우려선 주는 게 좋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자동포탑 또 깔았어요. 야. 네, 뭐 순간적으로 금방 사라지지만 화력 또한 좋아서 예. 3대스 나왔습니다.
3데스. 반가방에 체력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전 이 의료선이 지금 규추가 행보가 지금 규추가 주목되고요. 네. 많이 좋아요 지금 현우. 네. 야, 결국 반가방이 또 살았고요. 살았어요. 바이킹이 있었으면은 저것도 끊고 나중에 센터 싸움도 도움이 될 텐데. 자, 반응을 일단 보이는데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병력이 돌아왔어요. 자, 흔들려고 하는 변현우 선수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김동원 선수. 이제 좀 전세가 역전이 됐네요. 예, 확실히. 네. 병력이 다 물러났어요. 공격 잠시 후 완성됩니다. 김동원 선수. 확실히 눈여김으로는 유닛 규모 차이를 구분할 수 없지만 밑에 이제 유닛 규모 창을 보면은 해병이 거의 30마리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예. 와, 근데 기세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김동원. 예. 좋은 자리 먼저 잡았죠. 뭐야 무서워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오히려 변현우 선수가 평소 같았으면 올라가서 싸우. 끝낼 수도 있었는데 네. 반응이 좀 늦었어요. 여기 싸운다고요? 원래 변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막 허리 돌리면서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그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와, 저게 진짜 다하네요. 반까마귀가. 와, 예. 꼼꼼하게 잡아줘서 다행이고. 한 타스 이상을 잡아준 반까마귀. 본전 비용값 합니다. 진짜 바이킹 찍어서 나쁠 거 없는데 원래 200 구성할 때 바이킹 4개 정도는 있으면 좋거든요. 예. 양 선수가 바이킹을 같이 찍지 말자라고 약속한 것처럼 4차 원조!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좀만 늦었어도. 예.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스캔 막 뿌려주고요. 해병이 무려 30기 차입니다. 자,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변현우 선수. 전차 숫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김동원 선수 쪽에 지금 지형이잖아요. 예.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오히려 좀 유리한 거 놓칠 수도 있거든요. 오, 자, 또 먼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면 오히려 김동원 선수의 포지션이 무너지죠. 야, 서로 나란히 두 마리 용이 이렇게 승천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래쪽에는 전차를 끌고 와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아, 해병 조금씩 끊기는 것도 아, 이제 언덕, 없고요. 언덕. 언덕이면 자원치지 못해요. 자, 다 왔나요? 바이킹이 일찍이 좀 찍었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 쉽게 전진은 안 됐을 텐데요. 선택 교정! 전투 결과가 이번 세트를 좌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뭐죠 이거? 다만은 공성전차가 상당히 많이 남은 8대 5. 저는 이렇게 안 된다고 봤는데 예. 위쪽에 전차만 있던 곳에 해병이 너무 잘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변현우 선수의 모든 병력이 다 올라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깜짝 놀랄만 했죠? 감지탑에만 해도 해병이 여러 개가 있죠, 지금. 예, 예, 예. 여기 한 줌, 네. 저기 한 줌. 분명 달라드는 쪽이 열쇠였는데. 예. 오, 선택! 와. 교정! 부스터 빠졌어요? 되게 미스터리하네요, 오늘. 예. 죄송합니다. 뭔가 해설인데 중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상하지 마시고요. 네. 김동원 선수의 그 싸우는 위치 이런 게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리플레이 같은 걸로. 예. 너무 잘 싸웠어요. 만약에 지금 끝나면 리플레이 못 봐요. 인터뷰 나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막혔고. 결전을 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방금 변현우 선수처럼 천천히 쪼여가는 타입과 김동원 선수처럼 이렇게 확 달려드는 타입이 있는데 스프린터 같이 확 그냥.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택 당을 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워서 좀 놀랄만한 예. 전차 고치셨나요? 예, 지금도 해병 숫자가 아까 역전됐어요. 많았는데 두 배네요. 전차도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고요. 공중도 뺏겼죠, 바이킹? 바이킹 한 대 있는데? 전차, 빨피. 오! 밑에 또 딸려들어가다가 해병 죽었고 39대 18, 싸우는 게 지금 해병 다 편 전차 10대 2! 끝났어! 이거 경기 끝난 것 같은데요!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산술적인 비교가 좀 되지 않아요? 네, 되게 미스터리합니다. 네. 그래도 여기서 전차 무더기로 끊긴 거는 좋네요. 그리고 7시 지역을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거. 근데 김동원 선수도 어차피 추가 마을을 돌리고 있어서 예! 보나요 이거? 보나요? 이 게임 아, 발각 설계 자체는 차근차근 엄청 잘 쌓아갔거든요, 변현수 선수가. 예. 이 한 번의 싸움으로 너무 이렇게 게임이 기울 정도로 핵심 유닛을 잃다 보니까 안타깝네요. 야, 변현우 선수가 이렇게 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요. 예. 마치
입장이 바뀐 것마냥 그만큼 김동원이 완벽합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봤으니까 파란색이 김동원이 맞나? 이러면서 다시 봤습니다. 너무 이제 그 순식간에 전투가 예, 예, 끝나다 보니까 저희 눈으로 다 모든 것들을 캐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예. 싸움이 희한한 구도로. 네, 분명 자리를 잡고 있는 네네네네. 중에 달려드는 게 테테전에서는 안 좋은 판단, 자살행위인데 김동원 선수가 그 와중에도 정말 컨트롤을 잘해준 것 같습니다. 요리선이 심한 듯 확 달려들지만 네, 그러니까요. 예.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해왔고 자신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김동원 선수한테는 충분히 공격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흘러나온 것 같고요. 분명 거기서 사령부를 들고 빠졌으면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던진 감도 없지 않지만 근데 그 와중에 마이크로 컨트롤을 잘해준 거겠죠. 뭐 해병의 산기라든지 전차가 내리는 포지션 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겠고요. 자, 이제 참 상황이 재밌게 됐습니다. 변현우 선수는 역전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2대1 스코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네 번째 세트 전황도 그렇고 역전을 해야 됩니다. 변현우 선수는. 일단 업그레이드는 똑같고 해병 숫자도 뭐 크게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전차 숫자만 어떻게 따라가고 자원 채취하는 숫자만 맞춰준다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변현우 선수한테 굉장히 많고요. 자, 그리고 이쪽 자신감이 넘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승리의 요인이 원인이 네, 상대방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자리를 빼앗아요. 한번 싸움을 걸면은 뒤로 먼저 빼는 거는 볼 수가 없네요. 진짜 네, 변현우가 맨날 빠져요 뒤로. 원래 안 그런 선수거든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바이킹도 지금 진짜 껄끄럽고요. 여기서! 파고 들어서 전차. 전차 싹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변현우가 지네요. 지금 변현우가 지금 뒤에서 그대로 보면은 딴 데를 치고는 있는데. 네, 전차가 없어요, 저기. 이 전차가 가서 수비하면 되죠. 결국 이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판단한 게 이게. 뒤로 돌아가긴데 자바방으로 가요. 자바방으로 가요. 해병의 체력이 없습니다. 쫓아가는 거 보세요. 무서워. 네, 새로운 올리브리그의 챔피언인데요. 너 일로 와 씨발 이러면서 너 우리 어 경제를 막 이러면서. 야 네. 이러면서 좀 끝내려고만 하다가 추가 멀티를 확보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런 기본적인 이런. 추가 확장까지도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의료선에서 전차가 잘 내리네요. 전부 다 한꺼번에.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선수들도. 오늘 네. 되게 일사불란해요. 전차들이. 변현우 선수 승료선은 좀 많이 버벅거리면서 렉 걸린 듯한 느낌으로 많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번 교전의 결과 오한 GG!